이번 영상은 이케아에서 구입한 친환경 주방 용품들로 준비했습니다.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한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는 이케아 제품들로 환경을 위한 작은 실천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이케아 쇼룸에는 어느새 새로운 가을 제품들로 바뀌어 있네요. 제가 이번에 구입한 제품들은요. 콩스포르스 네트 가방입니다. 색상이 핑크와 블랙으로 새롭게 나왔습니다. 물과 화학비료, 농약의 사용을 줄이고 재배한 모카를 사용한 친환경적인 가방이라고 하네요. 이 가방은 작년에 구입한 내추럴 색상의 네트 가방인데요. 사이즈가 다른 두 개가 한 세트입니다. 무염소 표백, 형광 발색제가 들어있지 않다고 하고요.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적인 제품인데요. 그물망이라서요. 식품 보관용으로 유용하고요. 공기가 잘 통해서 양파나 감자를 넣어 보관하기 정말 좋습니다. 저는 과일 야채 보관용으로도 사용하고요. 잡다한 물건 보관용으로 사용하면 아주 유용합니다. 튼튼하고 잘 늘어나서 장바구니로 사용하면 은근히 물건이 많이 들어갑니다. 네트 가방 자체가 예뻐서 물건 넣고 보관해 놓으면 인테리어 효과도 있습니다. 원형 플라스틱 뚜껑입니다.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한 제품이라서요. 전자레인지에 음식 데울 때 사용하면 랩 사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관 용기들을 사용하다 보면 플라스틱 뚜껑의 날개 부분이 보통 부러지기 쉬운데 뚜껑을 따로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어서 가성비 최고입니다. 이 제품은 천연 대나무 소재의 원형 뚜껑이고요. 코스터 겸용입니다. 대나무 뚜껑이라 모양도 예쁘고 플라스틱, 유리 뚜껑들과 호환이 되어서 여러모로 편리한 제품입니다. 플라스틱 뚜껑은 1,000원이고요. 대나무 뚜껑은 3,000원. 여기 영상에는 없지만 유리 뚜껑은 2,000원입니다. 이케아 365 플러스 식품 보관 용기는 세계 최고 디자인상 중굿 디자인상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용기와 뚜껑을 다양하게 결합할 수 있는 활용도 높은 제품이 많습니다. 여러 용기 중에 제가 고른 것은 입구가 넓은 형태의 용기인데요. 재료를 넣고 쓰기가 편리합니다. 그리고 유리 소재라서 음식물의 향과 색이 스며들지 않고 깨끗이 세척됩니다. 전자레인지 5분 사용도 가능한 제품이랍니다. 냉장고에 넣어둔 용기 안이 안 보여서 음식물의 존재를 까마득히 잊고 지낸 경우가 있으신가요? 저는 정말 그런 적이 많이 있는데요. 냉장고에 보관 시 투명한 유리병이라서 안에 내용물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찾는 데 편리하고요. 내용물을 전부 소비할 가능성도 높아지더라고요. 뚜껑만 교체하고 계속 같은 용기를 사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간편할까요? 번거롭지 않고 좀더 편하게 식사 준비를 할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번에는 클로크랜 시리즈입니다. 제품명이 모두 같습니다. 이 클로크랜은 실리콘 고무 소재로 냄비 안에 넣어 찜기로 사용할 수 있고 콜렌더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어 사용과 보관이 편리하고요. 음식을 찌고 나서 냄비에서 바로 꺼내 세척할 수 있어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예전부터 사용하던 스테인리스 소재의 찜기입니다. 냄비에서 꺼낼 때 손잡이 고리가 따로 있어서 식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꺼낼 수 있는 편리한 제품입니다. 하지만 찜기를 꺼낼 때 중심이 안 맞으면 쏟아질 수 있으니 조심해서 꺼내야 합니다. 제 마음이 삐뚤어졌나 봐요. 찜기를 꺼낼 때 자꾸 삐뚤어지네요. 코로나19 여파로 안 그래도 많던 플라스틱 제품이 더 넘쳐나게 되었는데요.
이 클로크레는 랩의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제품입니다. 환경 보호에도 도움이 되겠죠? 실리콘 고무 소재이며 크기가 다른 3개가 한 세트로 이루어진 다용도 뚜껑입니다. 유리 뚜껑보다 가벼워서 좋고요. 반투명이라서 조리하고 있는 냄비 속이 잘 보이지만 진공 압착이 잘 되니까 뚜껑 열 때는 화상에 항상 주의하면서 사용해야 됩니다. 전자레인지, 오븐, 냉동실, 식기세척기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보통은 완성된 음식을 잠시 덮어두거나 냉장고에 보관할 때 사용하기 편리한데요. 압착이 잘 돼서 음식의 온기와 냉기를 좀더 오래 유지시켜 줍니다. 수화레는 불의 옥잠 소재로 손으로 한땀한땀 엮은 식탁 매트라고 합니다. 약간 두께감이 있어서 뜨거운 음식을 놓을 때도 좋고요. 식탁 매트 하나로 평범한 식탁을 특별하게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오스트 비트는 서빙 접시입니다. 대나무 소재로 만들어져 관리가 편하고 내구성이 뛰어나다고 하네요. 대나무는 비료나 살충제가 거의 필요 없이 아주 빠르게 자란다고 하죠. 또한 땅에 묻었을 때100% 생분해되는 친환경 물질이라고 합니다. 과일, 빵, 와인, 안주 받침으로 올려놓아도 예쁜 플레이팅용으로 탁월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활용도가 높은 것 같고요. 집들이 선물로도 추천하고 싶은 서빙 접시입니다. 풀스 패카드는 서빙 트레이인데요. 대나무 재질로 내구성이 좋고 습기에 강하다고 합니다. 트레이는 두 개의 층으로 되어 있는 데다가 보기보다 공간이 넓어서 식탁의 공간이 좁을 때더 활용하기 좋고요. 손잡이가 달려 있어 간식이나 음식을 담아 테이블로 간편하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가볍고 디자인도 예뻐서 어느 곳에 놓아도 잘 어울리며 사용 안할 때는 접어 보관할 수 있어서 편리한 것 같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이케아 친환경 주방용품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페르 세글라는 대나무 소재의 컵 받침입니다. 두 개가 한 세트고요. 컵 받침 용도 이외에 컵의 뚜껑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행을 타지 않는 나무 소재라 유리컵하고도 머그컵하고도 두루두루 잘 어울립니다. 28에는 컵 뚜껑입니다. 지난번에 구입한 노란색도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모던한 도자기 컵에는 화이트가 더잘 어울려서 새로 구입해 보았습니다. 화학 성분이 용출되지 않는 실리콘 소재라고 하는데요. 크기가 커서 머그컵에도 잘 맞고요. 압착이 잘 돼서 뚜껑을 덮어 놓으면 잠시 자리를 비우는 동안에도 커피나 차를 따뜻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힐대구는 손바닥만한 행주이긴 하지만 한 장에 300원이라는 가격이 믿기지 않는 제품입니다. 100%의 보드라운 재질이라서요. 감촉도 좋아 키친타월보다 힐대군 행주에 손이 더 많이 가네요.
이케아 쇼핑 중에 행주 구매하는 것도 즐거움 중에 하나인데요. 매년 매 시즌마다 새롭고 다양한 디자인으로 염색되어 나오거든요. 이번에 구입한 행주는 화이트 다크 그레이 패턴의 행주입니다. 고리가 있어 쉽게 걸어들 수 있고 보관도 간편합니다. 사이즈도 크고 4개가 한 세트라서 여기저기 걸어두고 사용하기 편리하고요. 디자인이 예뻐서 저는 가전제품 덮개로도 테이블 매트로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전 세계에서 소비되는 약 150억 개의 건전지 중 대부분이 재활용되지 못한 채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알카라인 건전지에서 충전지로 바꾸려고 이번에 이케아에 가서 휴고를 구입했습니다. 그동안 환경에 미안했었는데 이제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줄일 수 있겠죠? 휴고는 충전기인데요. 8칸으로 나누어져 있어 AA와 건전지 AAA를 함께 충전할 수 있습니다. 슈고 충전기는 충전 100% 상태가 되면 대기 충전 모드로 전환되기 때문에 바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충전지를 안에 그대로 보관해 둘수 있습니다. 충전기 슈고에 들어가는 충전 건전지입니다. 각각 건전지 AA와 건전지 AAA입니다. 구입한 제품은 포장을 제거하고 바로 사용 가능하고요. 집에서 제일 많은 건전지를 소비하는 건 무선 마우스 건전지인데요. 이제는 큰 비용 들이지 않고 충전하고 바로 쓸수 있어서 정말 편하더라고요. 에너지를 절약하는 최신식 빨래 건조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환경 친화적으로 옷을 말릴 수 있게 도와주는 건조대를 사용하는 겁니다. 건조기는 집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가전제품 중 하나라고 하죠. 전기세도 절약하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다니 7천 원짜리 건조대가 괜히 뿌듯해집니다.